갑진년의 사랑을 받는 말띠. 하늘에서 천복이 내려오고 행운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드디어 천복이 열리어 날마다 행운이 따르는 말띠 운세를 준비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띠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에 인생 역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갑진년 말띠의 운세를 풀이하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편재운이 한 번에 확 들어오거든요. 2024년에 들어오는 목돈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4년은 갑목이라는 큰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무가 쑥쑥 자라기 위해서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태양, 한마디로 병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말띠는 이 병화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이 말띠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말띠는 2024년에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놀다가도 직업이 생기고 고독사를 할 뻔하다가 좋은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재물운과 부동산운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진정하고 일단 직장 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직장 사업운은 서서히 발복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재물운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승진운도 서서히 들어온다니요. 그도 그럴 것이 말띠의 금전운을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복이 열리는 운세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각설하고 직장운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동이 있기는 한데요. 상황은 나아지지만 승진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기서 거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 1팀이 있었는데요. 영업 2팀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었는데 평택으로 야간조였는데 주간조로 2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적인 이동은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수평적인 이동이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절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만약 승진을 놓치셔도 어차피 다른 곳에서 재물을 얻게 되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몸은 하나인데 일이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뛰거나 혹은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힘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말띠는 조랑말도 경주마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추진력과 힘이 생깁니다. 내 의지이기도 하고 주변 상황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쉬고 싶어도 갑목이 끊임없이 응원하니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평소에 하고 싶던 일이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본인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인 대가로 건강을 잃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재물운에 앞서서 인간관계를 잠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빨리 재물운이나 말해주지 인간사가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조금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말띠의 갑진년을 보면 사람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 무리에 소속되지 못하고 자꾸 겉돌거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데요. 본인이 실수를 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개모임이라고 친다면 10명과 어울리던 모임이 서너 명으로 대거 축소됩니다. 직장이라고 친다면 좀 문제인데요. 정치 싸움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류와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끼리 붙어 다니게 될 수도 있지요. 직장과 사업운이 나쁜 편은 아니었으니 자청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동료들에게 살짝 눈에 가시처럼 전략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천복을 얻을 운세가 아닙니까? 2024년 재물운을 보면은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그러니까 월급이나 수익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매달 3,400을 벌었으면 다음 달에도 3,400 혹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옵니다. 현재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주식, 상속, 보상금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주식이 폭등하거나 못 받을 줄 알았던 보상금을 한 번에 받게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는 기운이 강한 것을 보면은요, 이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나 마련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달리 보면 유산 상속이기도 해서요. 부모님의 건강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자, 말띠의 갑진년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의 빈자리를 돈이 달래준다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의 운세가 워낙 좋아서 개운법보다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띠가 화오행이라고 해서 붉은색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겉옷, 속옷, 집 앞에 붉은색이 있으면 착용을 다음 연도로 미루십시오. 과유불급이라 했으니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반대되는 색상, 황금색 계열이 길한 기운을 불러들이기에 좋습니다. 갑진년에 재물이 되는 색깔이거든요. 오늘은 2024년 말띠 운세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아래 댓글창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제발 아프지 말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외롭지 말고, 많은 인덕을 얻으며 복 많이 받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